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좀 주춤하고 전반적인 감산 속도에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전기차 흐름도 그렇고 2차 전지의 흐름도 그렇고 주가상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시장 지금 탄소 중립 정책 측면에서 이 관심을 덜어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동차 전동화는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고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계속 주목해야 한다.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 어떤 트렌드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2차 전지에는 4대 소재다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세히 배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구조를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이 활물질, 양극재와 음극재를 구성하는 활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활물질과 도전재, 바인더를 구성하는 합재, 그리고 집전체, 이렇게 배터리 파우치 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은 집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알루미늄이나 구리가 그 소재로 활용이 되는데 이 집전체는 전도성이 아주 중요하고 이 전기화학적 반응 측면 안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얇고 가볍게 펼칠 수 있어서 잘 구부러지거나 둥글 말거나 잘 감기는 소재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전체에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알루미늄인데요. 이 알루미늄의 방향성, 최근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알루미늄 시장에 드러나고 있을 걸까요? 또 아무래도 이 배터리 최대한 줄여야 한다.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지금 이 집전체에 주로 사용하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은 전도성도 아주 뛰어나고 무게도 가볍고 연성이 뛰어나서 다르게 가공시키,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구부리는 데 아주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소재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알루미늄, 배터리를 만드는 알루미늄 박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 이 기존의 배터리 기업이 아니라 바로 식품의 포장지를 만드는 기업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 참치를 만드는 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봉투를 만드는 알루미늄, 비닐을 만드는 기업들이 최근에 알루미늄 배터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양극박에 대한 수요가 아주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는 듯합니다. 2020년에 10만 톤에 불과하던 양극박 수요가 2년 만에 11만 톤으로 만 톤 이상이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9년에 일본에서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 규제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당장 알루미늄 필름이 필요하던 시점이었고 이에 중국의 알루미늄 제품 또한 친환경적인 측면 안에서 좀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내에서 알루미늄 기업들이 빠르게 배터리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알루미늄 필름 시장 안에서 어떤 기업을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화 알루미늄 지금 연 매출액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 구조에서 이 알루미늄 배터리 힘이 더해지면서 연평균 3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무래도 SK온이나 LG에너지솔루션을 국내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기업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원시스템스, 사실 동원 사조캠, 참치캔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삼성 SDI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율촌화학 역시나 이 패키지, 봉지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1조 원대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는 알루미늄 기업들, 이 기반으로 지금 배터리의 변화,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더 힘을 내주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또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기업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좀 기업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핫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소훈 차장님께서는 화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또 마켓 무버 시간에 한번 투자 의견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주가는 30% 가깝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한 달 전쯤에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 네. 근데 한 달 전에 화신 말씀드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화신과 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 당시에도 한 달 전에 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전방 자동차 기업들의 하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캐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방차 대비해서는 약간의 어떤 매력도는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저가 에 대한 매수에 대한 수급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노들어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이 화신이나 또 SL 같은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 현대차 기아 쪽에서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 좀 최근에 잘 가는 게 HR 만도거든요. HR 만도나 SL 이런 어떤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의 선별적으로 좀 수급적인 면이 들어오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화신 뭐 역시 현대차 기아 쪽에서의 최대 고객사들의 뭐 좋은 이슈가 있죠. 뭐 인도 법인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어떤 이 현대차 그룹의 약간 뭐 풍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오늘 인도법인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단순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이 화신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계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샷시나 이 바디 프레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도 알루미늄 좀 비중이 높고 이 샷시에 뭐 들어가는 이 비중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경량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엔 그런 점에서 이 화신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은 화신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사라지는 상태에서 현대차, 기아 내연기관차 쪽에서의 생산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완성차에 대한 북미와 또 인도 쪽에서의 증설은 계속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역시 이거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 소재가 증가하면은 이 화신 쪽에서의 샷시에 대한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화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전방차, 현대차 기어 주가 가지만 화신이 못 갔었던 그런 괴리율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화신에 대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이 화신은 작년에 22,000원까지 갔었던 주가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SL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 자체가 그래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하고 보니까 오늘 신고가 한 것 같은데 화신은 그게 아니라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샷시에 대한 바디 프레임 제품도 하지만은 결국 헤드램프거든요. 헤드램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화신보다는 SL도 좋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관련주로서 화신이 많이 부각이 됐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부품주 떨어졌을 때 화신이 약간 좀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화신을 말씀드리지만은 화신과 SL을 자동차 부품주에서 1, 2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시기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는 사실 올라갈 법하면은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보니까는 최근에 들어서는 좀 투자 의견
의견이 바뀌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부품주를 본다면 화신과 SL을 보는 게 좋겠는데 그런데 화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가 탄력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저도 같은 종목이거든요. 네. 저도 화신인데 사실 이제 저는 좀 접근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제 인도 IPO가 되면서 사실 내년부터 지금 100만 대 이상의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기아차 주가와 지금 2차 전지 주가에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 같은 경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전기차도 만들지만 하이브리드 차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매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에 대한 미국 쪽 수출의 데이터도 괜찮고 지금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SL이 먼저 움직이긴 했으나 어쨌든 화신도 같이 지금 동반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실 인도에 어떤 전기차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전기차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차부터 시작해서 내연기 그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수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인데 인도와 맞물리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신 같은 경우는 뭐 피크아웃 우려 이후에 주가가 거의 절반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SL과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L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화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마진에 대한 부분들 우려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 그리고 사실 SL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뭐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데 비해서 좀 화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이렇게 거래량도 나오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대비 현재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데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인도 IPO가 성공하고 만약에 인도에서 진짜로 현대차가 1년에 100만 대 이상씩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재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부품주를 만약에 아직 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포트폴리오에 한 번쯤은 좀 담아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드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현대차 기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품주를 먼저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그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사실 인도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볼 기업은 현대차가 맞아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지금 52주 신고가, 기아도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현대랑 기아가 만약에 수출을 잘 되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인도에 이제 많이 팔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제 뒷단에서 따라오는 게 이제 현대에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들 부품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현금 여유가 있고 나는 자동차 좀 꾸준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현대차 사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나는 사실 이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예수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시다고 한다면 차라리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화신이라든가 지금 SL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SL이라든가 성화이텍이라든가 서현이화라든가 지금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당연히 뭐 주인공이니까 더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특히나 뭐 코스피라는 게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잘 가야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가는 건데 가격적인 부담이 현대차와 기아에는 있지만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 좀 떨어진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부품주가
기업보다 더 낫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인데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 26,9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28,000원대가 터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화학 재료를 만드는 지금 기업인데 아직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오르고 또 YC캠이 그 전에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가 다 AI 쪽에서의 어떤 트렌드가 불었을 때 한 번씩 이제 점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YC캠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적주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유리기판용 쪽에서의 화학 소재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이제 개발하고 상용화하면서 이 YC캠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YC캠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을 만드는 것보다도 유리기판에 사용되는 린스 같은 이 화학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YC캠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작년에 어떤 이런 기술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유리기판 쪽에서의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내재화나 이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않았을 때 YC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AI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기술 또 이제 화학 소재 뭐 관련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도록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초부터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6월 초부터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을 때 이 YC캠에 대한 관심은 지금 한번 다시 한번 가져봐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화신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실적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서 그렇죠.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YC캠 같은 경우는 실적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